경남 로봇랜드 재단 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도의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후보자는 테마파크 전문가로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박종웅 기자입니다. 최원기 경남 로봇랜드 재단 원장 후보는 서울 롯데월드 현장 사원에서 상무까지 30여 년을 재직한 놀이시설 사냥꾼이라 불리는 테마파크 전문가입니다. 최 후보는 테마파크 정상화를 로봇랜드 신임 원장의 제1과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조트나 호텔 같은 휴양시설을 갖춘 뒤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해 로봇랜드 조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이한 이렇게 좀 단계별로 개발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이런 기업들이나 사기업들 이런 데 보면 테마파크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테마파크 놀이시설도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이 관련된 놀이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엄청난 우리 도민들이나 자원시민들은 꿈과 기대가 컸는데 로봇과 관련된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최첨단의 로봇 그것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고도의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로봇랜드 재단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경남의 로봇 산업은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구 및 정책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빨리 테마파크를 정상화시켜서 안정화시키면 로봇 산업도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더군다나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로봇랜드 재단의 설치 목적에 맞는 적임자인지 경상남도의 근시안적인 채용이란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경남도가 좀 지금이라도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서 이거를 극복해낼 정말 적임자를 좀 추천해야 한다. 로봇랜드 재단과 경남 테크노파크로 나뉜 로봇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최 후보는 로봇랜드 재단으로 일원화를 위해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문 분야인 테마파크 활성화를 통해 숙박시설 등 2단계 사업에 민간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3개월 안에 실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사업을 담은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하고 로봇 산업 진흥 방안이나 테마파크 매각 가능성 등에 대한 일관성 없는 답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실성하고 지금 많이 거의 맞지 않잖아요, 사실 이 내용이,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걸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경남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들의 평가서를 토대로 원장 적합 여부를 담은 인사검증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